물건을 지켜라. 너도 참 별종이다. 정말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이 파라오의 목걸이가 유명한 이유는 저주가 걸려있기 때문이야. 어? 저주? 물론 전설일 테지만 신기하게도 이 목걸이를 만졌던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요. 오, 그래? 이젠 유리상자 안에 있으니까 만질 사람도 없겠네. 내가 넘어갈게. 어? 어, 쟤들 유치찬란 아니야? 아, 저러다 크게 사고 치겠는데. 아, 빨리 빨리 찍어. 어, 찍는다. 아, 하나 둘 셋. 이안? 어? 아이 비켜. 사진 찍는데 방해하지 말고. 너희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몰라? 사진만 살짝 찍는 건데 뭐 어때? 와? 너희들은 한글도 못 읽냐? 주의, 이거 못 읽어? 치, 나가면 되잖아.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야. 아니에요. 유물이 망가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어? 태호, 쟤들 좀 봐. 그거 쌤통이다. 오예, 성공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게 뭐야? 어? 어? 이게 뭐지? 야, 진입 성공. 뭐 하는 거냐? 기념으로 남기려고. 장비 다 꺼내. 이거 하나면 우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어, 그런데 이 기계 인터넷으로 싸게 구입한 건데 잘 될까? 걱정하지 마. 그 기계 당장 꺼라고! 이제 꺼졌네. 도망쳐! 완전히 고장났잖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뭐 하는 거야? 112에 신고하려고. 뭐? 강도가 112에 신고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어떡해? 119에 신고해야지. 아.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화재 현장은 메가 박물관이야. 아, 박물관이요? 지체할 시간이 없다. 파이어 로보, 즉시 출동하라. 네, 알겠습니다. 허큘리스 액션.
현재 박물관 전시실 온도가 크게 올라가고 있어. 우리 힘으론 안 되겠어. 대어, 비켜봐. 고, 액션! 피닉스 엑스톤! 플라즈마 보드! 세라! 밥수사! 증하! 시작하겠습니다! 허큘리스! 소화액! 발사! 고! 액션! 피닉스 엑스건! 소화액 발사! 고! 액션! 아이스건! 발사! 경비원 두 명 발견! 차례로 구조하겠습니다! 이안, 사무실에 직원 두 명이 쓰러져 있어. 네, 알겠습니다! 주인공 출동! 잘났어, 정말. 서둘러 화재를 진압한다! 네! 직원 두 명 발견! 어? 이 아저씨는 낮에 본 경비 아저씨인데? 아저씨, 괜찮으세요? 강도가 들어왔어. 네? 강도요? 설마? 태호! 그 경비원들 어딨어? 벌써 구급차에 태워 보냈지. 우리가 구한 그 경비원들은 가짜였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구한 경비원들이 강도였단 말이야. 뭐라고? 하이어 로보가 직접 구해주다니 운도 좋지. 그래도 빈손으로 와서 아쉽다. 짜잔. 강도가 불을 내고 구조 요청을 했단 말인가? 정말 어이가 없네요. 구급차는 11번 도로로 향하고 있어요. 이안, 태우, 반드시 강도들을 잡아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물 발견! 이카루스다! 당장 차를 세워! 네! 알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냐? 실사!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피닉스다! 당장 멈춰! 웃기지 마! 어큘리스다! 강도 검거 완료! 잘못했어. 하이어 로보, 강도를 찾게 된 경위 좀 알려주십시오. 인터뷰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인터뷰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고, 이게 다 파이어 로봇 때문이지. 안 그래?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 내 계획에 함께하지 않을 텐가? 계획이 뭐지? 이 도시에서 파이어 로봇을 없애는 거지. 좋아, 좋아, 좋아.
오늘의 안전교육! 오늘은 박물관에서 관람할 때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 네! 첫째, 박물관 내에서는 뛰지 말고 절대 장난을 쳐선 안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겠죠? 둘째, 제한된 선을 넘어가지 않고 전시품을 만지지 않아야 해요. 셋째, 관람은 전시된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해진 시간 안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고 없이 관람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터널 속의 영웅들! 안녕! 안녕! 유리랑 같이 앉아서 가면 끝내주는 수학여행이 될 텐데. 꿈 깨시지. 세나? 네가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 너희 반은 2호차잖아. 섞어서 앉기로 한 거 몰라? 그리고 여기엔 내가 먼저 앉아있었거든? 다들 여기서 만나네. 팀워크가 잘 맞는데? 태호야, 우리랑 같이 타고 가는 거야? 어? 그렇게 됐네. 여러분, 수학여행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메가소방서의 송길동 대장님이세요. 1박 2일 동안 잘 부탁해요. 자, 모두 환영의 박수. 치, 학생들 수학여행에 왜 따라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이 트럭을 터널 안에서 폭파시키면 파이어로버가 온단 말이지. 그래. 그리고 뒤에 실린 화학물질이 파이어로버를 팡! 그런데 그 남자는 왜 파이어로버를 싫어하는 거야? 알 게 뭐야. 파이어로버만 아니었어도 지금쯤 파라오의 목걸이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됐을 텐데. 그 나쁜 녀석들. 빨리 내려. 불이 붙었어. 이 멍청아, 어차피 폭발시킬 건데 뭐하러 끄고 있어? 그렇지. 자, 게임은 시작됐다, 파이어로버. 무슨 일입니까? 불이야! 불이 났어요! 마법소사, 모두 터널 밖으로 대피하세요! 어서요! 김준석 대원, 학생들과 시민들의 대피를 도와준 뒤에 합류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우리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마리 팀장님, 메가터널에서 화재 사건입니다! 태호야, 타이탄을 보낼게. 조금만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호한다. 타이탄, 출동! 침착하게 피난 유도 등을 따라서 터널 밖으로 나가세요.
게임을 방해하면 안 되지. 뭐야? 차가 녹고 있잖아. 파이어 로봇을 위한 선물이다. 대장님! 밸브를 열어! 예! 대장님, 불길이 잡히지 않아요. 반드시 잡아야 한다. 드럼통이 더 이상 터지면 안 돼. 대장님, 저희도 서둘러 탈출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요. 잠깐, 방금 사람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대장님! 김준석 대원, 시민들은 모두 대피시켰나? 네, 모두 안전한 터널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좋아, 지금 즉시 여길 빠져나간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빠져나가기가 어렵겠습니다. 물길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거다. 그때 내가 물을 뿌려주면 재빨리 탈출해야 한다. 안 됩니다. 그럼 대장님이... 어서 준비해라. 대장님! 이영남 대원, 지금이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대장님, 가자. 타이탄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저기 온다! 어? 좋았어! 파이어로봇 파워 온! 허큘리스 액션! 헛! 이카루스 액션! 가자. 네. 어, 파이어로봇. 지금부턴 저희들이 맡겠습니다. 발화 지점에 대장님이 혼자 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한테 맡기세요. 자.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타이토, 마스크가 필요해. 허큘리스 소환 액션! 코 액션! 피닉스 엑스건 소환 발사! 대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대단해. 대장님은 목숨을 걸고 남아있었던 거야. 그래, 쉴드도 없이 이런 연기 속에서 대체 어떻게... 이제 터널 안에 남은 시민은 없는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이군. 드론 3의 화면이 왜 갑자기 꺼진 거지? 이건... 이안, 세나야, 당장 터널 밖으로 탈출해라. 네? 왜 그러세요, 박사님? 세나야! 이게 뭐야? 쉴드가 녹고 있어. 피닉스건 발사! 이카루스건 발사!
이럴 수가. 소아에게 통하지 않아. 이안, 태호, 침착해. 그걸로는 세나를 구할 수 없어. 이안, 너의 피닉스건과 드론건을 합체해서 사용해. 네, 알겠습니다. 거, 액션! 피닉스, 액션 드론건! 자! 몸이 안 움직여. 야! 자! 아! 이안, 너 감정 있는 거 아니야? 구해줘도 뭐라고 하냐? 고맙네, 바이오 로봇. 이번에도 자네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어. 아닙니다. 소방관님들의 재빠른 대처와 목숨을 건 용기가 모두를 구해낸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사님, 이건... 오늘의 안전교육! 오늘은 터널 내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까? 네! 터널 안에서 화재를 목격하게 된다면 차량 시동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터널 밖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휴대전화나 비상전화로 119에 신고한다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터널 밖으로 대피할 때에는 피난 유도등이나 피난 연결 통로를 통해 반대편 터널로 대피할 수 있으며 연기 반대 방향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 아니었으면 큰일 났을 거야. 아니에요. 유물이 망가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어? 태호, 쟤들 좀 봐. 그거 쌤통이다. 오예, 성공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게 뭐야? 박물관을 지켜라! 너도 참 별종이다. 정말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이 파라오의 목걸이가 유명한 이유는 저주가 걸려있기 때문이야. 어? 저주? 물론 전설을 틀지만 신기하게도 이 목걸이를 만졌던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요. 오, 그래? 이젠 유리상자 안에 있으니까 만질 사람도 없겠네. 내가 넘어갈게. 이거 하나면 우린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 기계 인터넷으로 싸게 구입한 건데 잘 될까? 걱정하지 마. 그 기계 당장 꺼라고! 이제 꺼졌네. 도망쳐! 완전히 고장났잖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뭐 하는 거야? 112에 신고하려고. 뭐? 강도!
어? 어? 이게 뭐지? 야, 진입 성공. 뭐 하는 거냐? 기념으로 남기려고. 장비 다 꺼내. 예. 쟤들 유치찬란 아니야? 아, 저러다 크게 사고 치겠는데. 아, 빨리 빨리 찍어. 찍는다. 하나, 둘, 셋. 이안? 어? 아이 비켜! 사진 찍는데 방해하지 말고! 너희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몰라? 사진만 살짝 찍는 건데 뭐 어때? 뭐? 너희들은 한글도 못 읽냐? 주의! 이거 못 읽어? 치, 나가면 되잖아!